오늘 뭐 초공략 100% 네. 예,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남자 단식 15점까지 가는 경기. 오, 연속 득점. 시돌리기로 성공하는 조재호. 확실하게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먼저 나오는 득점을 해냈죠. 네. 뭐 조재호 선수의 어제 경기의 3세트는 앉아 있다가 끝났으니까 네. 오늘은 먼저 일어났어요. 사실 그런 장면을 경험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팀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는 모습인데 예. 아 사실 조재호 선수도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을 가진 선수거든요. 그럼요. 이런 자 지금 같은 또 옆돌리기 꼭 성공이 돼야 되는 배치인데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담감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라존은 단식에서 5승 5패. 네, 아주 얇게 득점 성공 팔라존. 아재영 팔라존. 상당히 낮은 자세에서 정확한 두께를 맞춰낸 팔라존 선수. 네. 복식 3승 7패, 그리고 단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5승 5패의 팔라존 선수입니다. 단식에서의 승률이 네, 상당히 괜찮아요. 네. 팔라존. 뱅크샷 득점 성공, 팔라존.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또 맞춰내는 게 항상 뭐 에이스들의 숙명이죠. 네. 앞서 뭐 옆돌리기 조재호 선수가 놓치면서 지금 같은 또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재호 선수가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팔라존이 1이닝 3득점하고 끝납니다. 팔라존 선수 정말 뭐 씩씩한 플레이 네, 그대로 뭐 자신의 색깔대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친 모습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또 한 번 득점이 터지면 무서운 게 팔라존 선수거든요. 그렇죠. 뒤돌리기로 조재호가 아 스핀 엄청난데요. 네 돌아서 들어옵니다. 네. 동점. 아, 조재호 선수 아주 또 부드러운 스트로크. 네 회전량을 엄청나게 살려내면서 길게 포쿠션으로 득점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갈 수가 있는데 앞돌리기인가요? 이번에는 네 회전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득점 성공. 네. 아 상당히 예민한 두께에 잘 맞춰냈습니다. 다시 얇게 갔는데요. 아, 장 쿠션에 아 네. 맞지 않으면서 투 쿠션으로 멈춥니다. 이번에는 길게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 약간 더 회전을 사용해서 이제 짧은 각으로 시도했는데 투 쿠션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팔라존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원뱅크. 뱅크샷. 아. 쿠션 하나 모자랐죠? 네. 네.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그 아래쪽 좁은 틈으로 또 빠져나간 진행. 지금 하얀 공 맞고 난 이후에 투 쿠션이 필요하죠. 네. 아쉬운 장면이네요. 그렇죠. 강하게 스트로크 조재호 성공합니다. 두 점을 앞섭니다. 지금 이번 세트에서 8라운드 선수가 또 패를 하게 되면 퓨온스 에스케어 레전드 팀은 오늘 완벽하게 지금 수싸움에 너무 밀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연속 득점. 자, 조재호 선수가 지금이 3이닝인데 매 이닝마다 두 점씩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네. 초구 공략 이후에 옆돌리기 한번 놓쳤던 오늘 장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아주 큰 실수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스핀 또 네. 굉장히 많이 살려냈죠. 또 돌아서 성공합니다. 많은 스핀으로 이번 3세트에서 한 두 점 정도를 공략을 하네요. 네. 조재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확실히 보이는 지금 같은 또 이런 스핀 볼 공략. 네. 자, 빠른 전개로. 연속 득점 3이닝에만 넉 점 추가하는 조재호. 이제 절반 정도가 흐른 3세트입니다. 15점까지 가는 경기. 네. 지금 뭐 뒤쪽으로까지 사실 생각을 했던 또 스피드 사용을 해줬던 공이 직접 득점이 됐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쓰는 생각에 잠기는 조재호. 시간 거의 다 흘렀고요. 네. 그대로 세워내나요? 오, 시간이 네. 타임아웃. 여러 가지로 지금 체크를 해보는데 네. 끝내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세우는, 네, 이렇게 길게 세워내는 거죠. 네. 그렇지만 투쿠션이네요. 아, 투쿠션이군요. 지금 이 배치가 어려웠던 게 노란 공이 이제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어서 두께에 한정이 돼 있는 공략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공의 이제 회전량을 정확하게 맞춰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야, 키스를 피했고 아, 네. 성공합니다. 팔라존. 아, 마지막 키스 타이밍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네. 돌리기 대회전인데 네. 각도가 너무 일찌감치 꺾였죠. 네. 팔라운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연결이 되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놓쳤고 네. 조재호 선수도 원뱅크 시도해봤지만 네,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확실한 아주 두꺼운 두께에 맞아야죠. 네. 그러면서 우선 내공의 움직임이 둔화가 돼야 돼요.
느리게 진행이 돼야 득점 존으로 이동을 하는데 뭐 얇게 맞다 보니까 득점이 또 되지 않았고. 자, 벨트가 실패고요. 팔란 선수 또 이런 시도 이렇게 공략을 했을 때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착착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시도에는 사실 뭐 수비가 전혀 되지 않는 공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재호 선수에게 또 괜찮은 배치가 넘어갔습니다. 바로 알아서 득점하는 조재호. 조재호. 득점 이후에 이제 목적구들이 키스가 나면서 조재호 선수가 생각했던 이제 포지션 플레이는 되지 않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몰리는 네. 오히려 이제 뱅크샷 기회로 진행이 됩니다. 뱅크샷 성공합니다. 네. 조재호 첫 뱅크샷 성공. 넉 점 남은 3세트 15점까지 가는 경기. 이번에 아주 정확한 두께 또 진행이 되면서 뱅크샷 득점까지 연결이 잘 됐고요. 네. 네. 아하.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도 뭐 직접 충분히 공략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뭐 두께 사용하면서 좀 편하게 5 쿠션도 괜찮았거든요. 네. 네. 너무 예민한 각도 공략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자, 단 쿠션 맞고 득점 성공하는 팔라존. 팔라존 선수 정확하게 더블 쿠션 득점이 되고 네. 아, 하얀공의 위치로 봐서는 이제 원뱅크 걸어치기 예.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쿠션 맞고 자, 회전량을 뺐기 때문에 짧아지죠. 예. 자, 뱅크샷 성공되나요? 뱅크샷 성공! 네. 어느덧 넉 점 차로 추격하는 팔라존입니다.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길게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빠른 스트로크로. 자, 들어가면서 득점이 예, 득점이 네. 되는군요. 자, 팔라존 한 이닝에서 지금 넉 점 가장 많은 득점인데요. 지금 이 득점 장면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손쉽게 또 2세트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예. 아, 지금 잘 쫓아가고 있어요. 자, 짧게 시도했던 지금 대회전이 네. 자, 끝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데 가는데요. 자, 성공합니다. 네. 5이닝에서 5득점. 연속 5득점 성공하는 팔라존. 드디어 한번 터졌습니다. 네.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시도하고 득점까지. 중요한 흐름에서 타임아웃 팔라존.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이제 빨간 공을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 공략을 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걸어치기인가요? 아 밀어냈는데요. 네. 와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네. 예. 엄청난 자신감을 뭐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맞춰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지금 3쿠션은 다 맞았어요. 네. 맞고 이제 빨간 공으로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회전량 맞춰내기 너무 힘든 코스였습니다. 그렇죠. 뱅크샷 시도하는 조재호 갑니다. 2점짜리 뱅크샷. 네. 3세트 승리까지 단 2점. 조재호 선수가 또 이 뱅크샷 해결을 해냈습니다. 네. 상당히 압박이 지금 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해결을 하고 다시 한번 3뱅크. 네. 연속 뱅크샷 두 방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끝! 자. 네! 성공하면서! 네. 조재호 선수가 3세트, 특히 6이닝에서 뱅크샷 두 방으로 15-9, 3세트까지도 승리하는 조재호, 그리고 NEC 농협카드가 1, 2, 3세트 모두 가져갑니다. 네,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걸어봤는데, 그 뱅크샷 두 개 적중하면서 오늘 경기 정말 뭐 승리로 갈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세트를 또 조재호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